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창세기 3장 15절 나에게 찾아온 마귀로부터 끌려다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드디어 이 소경과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고 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도 늘 따라다녔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 우리 엄마가 아니면 우리 아빠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랬을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탓이 아닐 거야. 어쩌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아서 지금 내가 나이 4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맹인은 생각하고 살았어요. 늘 그 생각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이 창세기 3장 15절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딱 만난 거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맹인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의 엄마의 잘못도 아니야. 너의 아빠의 잘못도 아니다. 더더구나 너의 잘못도 아니야. 바로 네 너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오늘 너의 앞에 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눈에다가요 두꺼운 진흙을 발라버렸어. 생각해봐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해서 길을 걷어가도 우리처럼 앞을 보면서 씩씩하게 걸어다닌 게 아니라 더듬더듬더듬 걷는데 거기에다가 진흙까지 발랐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2km라 떨어진 먼 실로한 연못가에 가서 그 진흙 발른 눈을 깨끗이 씻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은요 꼭 이런 방법으로 내 눈을 뜨게 하시는 걸까? 하고 뭔가 속으로 투덜투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원망하거나 쟁쟁거림 없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자기의 눈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야.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드디어 눈을 뜨게 됐죠. 자,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이 소경 앞에 다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소경에게 물어보셨어. 뭘 물어보셨냐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소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는 그가 누구신지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금 그를 보았고 너의 눈앞에 서 있는 자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바로 너와 말을 하는 자가 너의 운명으로부터 너를 묶고 있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려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요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 나는 태어난서부터 4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운명으로 나를 끌고 가는 사탄의 종이 되어 질질질질 끌려다녔는데 오늘 내 눈앞에 서신 바로 당신이 나를 묶고 있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오늘 이 맹인이 이 소경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진짜 믿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큰 절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냐. 이 소경처럼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눈을 뜬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육신의 눈을 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전도사님하고 따라해보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나를 묶고 있는,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은요, 그걸 알았어. 야, 내가 앞을 보지 못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를 묶고 그동안 이 운명에서 나를 끌고 다녔구나. 그런데 이 운명으로 나를 묶고 있는 마귀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 자, 이건 만들어 놓은 그림이 아니야.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묶이게 됐어요. 묶였다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도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말장이요, 욕심장이요, 이간질장이요, 영적인 살인자인 마귀가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온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어떤 눈이 열리냐. 육신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육신의 눈은 그거잖아. 못생긴 거, 예쁜 거, 싫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자꾸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눈이지만 영적인 눈은 바로 뭐예요? 와! 마귀 손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나에게 자꾸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구나, 사탄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누리기를 바라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 이 구원의 길,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눈을 감아도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면 안 돼. 이건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태초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세상을 만드신 바로 주인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빠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또 누구를 만드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남자와 여자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자, 따라해보자. 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시질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 세상을 만들었어.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물고기는 어디에? 물 속에만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자, 새는 어디에? 새는 반드시 하늘을 날아다닐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무는 어디에? 땅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 이 나무는요, 파릇파릇한 새싹을 돋아낼 수 있고 맛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태어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할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전도사님도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있어. 근데 이 흑암을 어디에서만?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폭로해 주셨어요. 자, 원래 이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바로 천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걸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이 땅에 쫓겨난,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뺀 큰 요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 사탄이가 이 땅에 어둠으로 혼돈으로 공허로 찾아왔다. 이걸 하나님이 성경에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즐겨 있는 동화책에서도, 그 어떤 데서도 마귀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마다, 마귀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때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밀어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알려주셨어요. 자,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생명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거짓말쟁이 아비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쟁이가 자 여러분들 뱀 속으로 찾아 들어왔어. 이거 잘 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내 마음이 자꾸만 좋았다가 슬펐다가 화를 냈다가 쟁쟁거렸다가 나도 모르는 왜 이상한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될까?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여러분들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알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자 따라해보자. 나에게, 나에게 온 모든 문제는, 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온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그래서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귀가 뭐라 그래?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아담 속에 하와 속에 함께 계셨던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버리고 마귀, 거짓말쟁이 마귀, 욕심쟁이 마귀, 이간질쟁이 마귀, 영적인 살인자인 마귀가 우리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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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죄. 이 원죄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바로 마귀로부터 왔는데 그 마귀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죄는 바로 뭐랄까? 다시 한번 전도사님만 따라해보자. 내 안에,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씨가 파고 들어왔다. 들어와 버렸어. 이걸 원죄라 그래. 그래서 누구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라는 마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마귀가 찾아오 들어온 문제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내 마음이 마귀가 일하는 공장이야. 여러분, 공장이 어떤 데예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장난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쁜 옷을 입는 거 좋아하죠? 예쁜 드레스도 어디에서 만들어요? 그 예쁜 옷을 만드는 옷 공장에서 만들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 원죄 때문에 마귀가요? 마귀가 일하는 공장으로 만들어버렸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순간 두려움이 왔다가 짜증거렸다, 짜증을 냈다가 징징거렸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을 냈다가 여러분들이 누군가 미워했다가 막 소리를 질렀다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막 고집을 피웠다가 꼭 청개구리 심보처럼 이랬다 저랬다 병덕스러워졌다가 때론 여러분들이 어때요? 심통 부렸다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말쟁이 마귀가 원죄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마귀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아빠 마귀로부터 다 눌려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뭔가 행복한 것 같지만 뭔가 사람들은 기분 좋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 3장. 3장. 이거 보면서 해야 돼. 15절.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내 몸에. 찾아 들어와. 찾아 들어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는. 마귀 머리를. 마귀 머리를. 내셨다. 박살 내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몸에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빠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고통을 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가 그 죄의 권세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면 어느 날 똑딱똑딱똑딱 마귀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와요. 그걸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신 참 제사장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자,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미 완전히 길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절벽 끝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봐. 어떻게 돼요?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씨로도 예쁜 얼굴로도 똑똑한 머리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 알고 만나야 돼. 알고 만나는 건 뭐예요? 진짜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동안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너희 아빠 마귀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가 여러분들의 아빠요 여러분들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의 몸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귀는 우야가 내가 들어간다 하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여가 내가 들어간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려. 똑똑똑똑 너의 마음의 문을 열으렴 내가 들어갈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지금 들어오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간단하지만 전도사님하고 따라해보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 거야. 아빠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그럼 여러분들의 아빠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빠가 마귀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안에 주신 건 여러분들은 알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금 항아리를 들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똑똑한 머리 주세요. 하나님 맨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일까요? 아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뭐예요? 자,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꾸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꾸는 게 기도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바꿔야 될까? 기도로 간단한 거죠. 자, 전도사님하고 따라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 찾아들어와. 지금 이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는 사탄아, 내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걸을 지어다. 이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느껴져. 야, 내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몸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몸에다가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고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들고 슬프고 짜증내고 쟁쟁거렸던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할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진짜 많이 불러야 돼. 아까 봤잖아. 그리스도 이름은 바로 내 몸에 찾아들어온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무기라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마귀에게 얻어맞는 거야. 마귀에게 얻어맞는다기보다 마귀는 베드로 후서 5장 7절 8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고픈 젊은 사자에다가 하나님이 비유하셨어. 늘 우르렁 우르렁 거리고 우르렁.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쟁쟁거릴까?
누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소용없어 하며 화를 내고 삐지고 고집쟁이로 살아갈까? 누가 그리스도 이름을 거부할까? 으르렁 으르렁 이렇게 여러분 곁을 계속 맴돌면서 여러분들을 한 입에다가 꿀꺽 삼켜 먹으려고 지금도 이 마귀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자꾸만 노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영적인 도둑놈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예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어, 소리가 너무 작아. 이걸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름이 누구예요? 소리가 너무 작아. 봐, 이게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바로 누구예요? 그래,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누구예요? 딱 아직 다섯 명이 안 오고 있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면 여러분들의 삐뚤어진 생각, 여러분들의 이상한 생각, 여러분들의 틀린 생각들이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매력이 뿜뿜 넘치는 여러분들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봐봐요. 복음의 매력이 넘쳐나면 모든 친구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 예랑아, 너는 왜 이렇게 예뻐? 너는 항상 왜 이렇게 기뻐?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즐거워? 왜 그래? 그 이유 좀 나한테 알려줄래? 그러면 예랑이가 이거 비밀인데 내가 너에게만 알려줄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봐. 그 이름을 자꾸 불러보니까 내 마음의 미움도 사라지고 쟁쟁거림도 없어지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사라지고 내 안의 마음속에 자꾸만 기쁨이 솟아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눈을 뜨게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멋진 제자가 된 우리 소경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계속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럼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무엇을 열어야 된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 자, 영적인 눈은 바로 누구? 무엇을 말한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걸 자꾸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구루터기들 절대 내 몸에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다는 걸 진짜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 마귀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이 한 주간도 당당하고 멋진 영적 서밋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몸에 찾아들어온 사단을 인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해요. 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며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